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융합의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이사람입니다. 오늘은 병원에 스며 있는 융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저희 융합의학과에 대하여 소개시켜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병원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진료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병원이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입니다. 또한 병원은 의사, 간호사와 같은 의료 인력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연구입니다. 그렇다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약 개발의 핵심이 되는 물질과 원리에 관한 연구, 새로운 의료기기 개발 연구, 개발된 신약이나 의료기기의 효과를 시험하는 임상시험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유전체, 영상, 생체 신호 등 다양한 정보들을 이용한 AI, 빅데이터 연구도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맞춤 의료의 대표적인 예인 정밀 의료를 어떻게 임상 현장에 적용할 것인지, 또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서 공공의료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야 할지와 같은 의료 정책에 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제시한 연구 개발을 통한 기술 성장의 과정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기술 성숙도는 연구 개발 단계를 세부적으로 9개 단계로 구분하여 연구 개발 과정의 전주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구 개발은 일반적으로 아이디어, 아이디어의 개념 정립, 기술의 구현, 성능 검증, 인증, 인허가, 그리고 사업화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병원에서 연구되는 보건의료기술 역시 이와 비슷한 연구개발 발전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기술과 장치 및 약물을 개발하기 때문에 연구개발된 기술의 검증 단계가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편입니다. 동물이나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검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규제기관의 허가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의 연구개발 과정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병원에서 수행되는 연구의 특징은 외래 진료, 수술, 검사 등의 임상 현장에서 연구의 아이디어가 탄생하게 되어서 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연구개발된 기술이 다시 임상 현장에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기술을 활용하는 주체들이 직접 경험하는 구체적인 필요에서부터 연구가 시작되며 연구개발의 주체와 개발된 기술 활용의 주체가 동일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병원이 중심이 되는 연구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이론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해내기 위하여 자연과학자, 공학자, 의사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연구를 진행해 나갑니다. 각 주체들이 앞서 설명드린 연구 개발 단계에 맞게 이어달리기 하듯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자의 건강과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어우러져 협력하고 융합해 나가는 곳이 바로 병원입니다. 사실 병원에서 협력 또는 융합은 생소한 개념은 아닙니다. 유방암 환자의 치료의 과정을 한번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질환이 의심이 되어 병원에 오시게 되면 조직검사나 혈액검사를 하시게 되는데 이 역할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에서 하게 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CT, MRI 검사를 하게 되고 이 역할은 바로 영상의학과에서 진행됩니다. 뼈 스캔과 같은 표지자 검사는 핵의학과에서 진행을 하고 혹시 수술이 필요하다면 유방외과에서 진행합니다. 항암이 필요하다면 혈액종양내과에서 역할을 해주십니다. 수술 후 미용을 위하여 가슴 재건이 필요하다면 성형외과에서 진료를 진행하십니다. 또한 연계될 수 있는 질환 탐색을 위하여 산부인과 또는 내분비내과와 함께 협진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진행되는 연구도 이와 비슷합니다. 저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 병원 내에 요구되는 융합, 연구에 대한 수요와
필요를 고려하여서 2020년 3월 1일에 융합의학과를 설립하였습니다. 저희 융합의학과는 융합연구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정밀의료, 바이오 제약, IT, 빅데이터, 로봇, 영상, 의료기기 사업화 등 다학제 연계 협력이 필수적인 미래 의료를 선도할 융복합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의학, 공학, 이학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 훈련을 핵심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융합의학과는 의생명공학, 의생명과학, 데이터의학, 의료기술 정책의학, 이렇게 네 가지 분야를 핵심 분야로 선정하였습니다. 의생명공학에서는 로봇과 영상, 재료, 전기 전자 분야를 포함하고, 의생명과학에서는 면역학과, 생리학, 종양학, 재생의학, 오믹스 등 다양한 의생명 분야를 포함합니다. 데이터의학에서는 의료인공지능, 의료 빅데이터 분야를 포함하고, 의료기술 정책의학에서는 헬스케어 서비스와 의료기기 사업화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 융합의학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 내용들을 분야별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료 영상 분야에서는 딥러닝과 같은 영상 인공지능 기술과 AR, VR과 같은 확장현실 기술을 이용해 의료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실감형 의료기기, 지능형 영상 의료기기 등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료 로봇 분야에서는 새로운 의료 장비와 실험 장치를 개발하여 진료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하여서 다양한 의료 장치들의 자동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의료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EHR, 영상, 오믹스 등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환자 군집화 연구 수행을 하고 있으며 머신러닝 기법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연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의료 인공지능 경쟁대회를 개최하여서 원내 임상 기초 연구자들과 원외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전문가들의 협업 및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생명 과학 분야에서는 암, 지주막하 출혈, 감염 등의 질환에서 마크로파지라는 선천 면역세포의 역할을 규명하고 관련 신규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행되는 중개의학 연구의 기초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원내 지원 업무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의료기술 정책 분야에는 병원에서 연구개발되는 다양한 기술들의 지식재산권화 전략 수립, 그리고 기술 이전 등 기술 실용화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와 절차를 구축하여 연구 기획부터 연구 결과의 실용화 및 연구 재투자에 이르는 연구의 선순환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스파크라는 웹 기반 산학연 기술 연계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원내의 기술과 창업 기업을 중개하는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 없이 하나로 합하여지거나 그렇게 만드는 일, 둘 이상의 요소가 합쳐져 하나의 통일된 감각을 일으키는 일, 이것이 융합의 사전적 의미라고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주체들과 하나됨이 진료의 현장에서, 연구의 현장에서, 병원의 곳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협력과 융합이 보건의료기술 개발과 서비스의 발전, 조금 더 나아가서는 보건의료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융합의학과의 이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